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노화를 촉진시키는 나쁜 행동 다섯 가지. 어떤 행동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스트레스 쌓아두기. 스트레스에 계속 노출이 되면 코티졸 호르몬이 분비되어 체내 활성산소가 증가됩니다. 활성산소는 노화를 촉진시키므로 스트레스 유발인자를 빠르게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폭식, 과식. 과식이나 폭식을 하게 되면 체내 영양소 대사량이 늘어나 활성산소가 증가하게 됩니다. 건강을 해치는 과식이나 폭식은 위장에 큰 부담을 주니 적당한 식사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잦은 음주. 알코올과 세포 노화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술을 자주 마시면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져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 암, 치매 같은 노인성 질환 위험이 증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알코올 섭취는 텔로미어의 길이를 줄어들게 하고 노화를 일으킵니다. 네 번째, 외인성 독소. 외인성 독소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화학물질, 미생물 등으로 인해 생기는 독소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 종류만 4만 5천여 개이며 이 중 약 15% 정도가 환경호르몬이 있습니다. 호흡기나 먹는 걸로 대부분 이루어지니 마스크 착용과 식습관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나쁜 식습관. 탄수화물 과잉 섭취 시 혈관 독인 당 독소를 유발하게 되는데 과잉 탄수화물과 인스턴트 음식을 자제해야 노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행동들을 이렇게 자주 하지는 않아서 조금은 다행이네요. 이 다섯 가지만 좀 잘 지키면은 젊음과 동안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노화를 촉진시키는 나쁜 행동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도움드릴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